시대는 한마디로 총체적인 위기의 시대입니다. 자연의 대체한 신종 전염병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이 질병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아직까지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이 불명예스러운 우리나라가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최근에 또 발표했습니다. 건강의 위기, 자연의 위기, 가정의 위기, 사회 위기, 국가 안보의 위기, 이런 총체적인 위기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화살표가 있는데 그 끝자락에 마지막 꼭지 지점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어떤 결론을 우리에게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표지판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미국 종합병원에 가게 되면 진찰기록부에 영어 약자로 GOK 약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God only knows. 이 말은 하나님만이 아신다. 모든 질병의 원인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 만사의 문제는 그 해답은 하나님께서 아시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생의 마스터 키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혈류증 이 여인의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 책에 동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세 권의 책에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어떤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혈류증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결론을 말씀드리면 예수님 만나서 치료받았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8절까지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십니다. 무리들이 옹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옹이란 말은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인파들이 밀집했는데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만한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엄청난 인파가 예수님을 주변으로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런 무리가 옹이하고 있을 때에 성경은 이렇게 오늘 제가 각 절마다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열두 해를 혈류증으로 앓던 여자가 예수께 나왔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고침받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혈류증은 어떤 병이냐면 구약 성경에는 유출병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혈류증은 여인 몸에서 쉴 새 없이 피를 흘러내리는 병입니다. 이 혈류증은 특별히 구약 성경의 유출병을 보게 되면 율법에 의하면 이 유출병이나 혈류증을 앓는 사람은 반드시 일반 사람들과 격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과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무서운 질병 가운데 한 가지가 그 당시에 바로 이 혈류증입니다. 12년 동안 피를 흘려내리고 있습니다. 쉴 사이가 없습니다. 사람이 일정량의 피가 부족하게 되면 체내에 나타난 증세가 어지럼증이 생깁니다. 무기력증이 생깁니다. 힘을 쓰지 못합니다. 앉아있지도 못합니다. 어디로서 어디든지 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들 수가 없습니다. 누워있어만 합니다. 걸음을 걷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 지형적인 배경을 하고 있는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물이 대단히 귀합니다. 피를 계속 흘려내다 보니 온몸에 피투성이입니다. 몸을 씻을 물이 없습니다. 변변 찬습니다. 각 가정이 우물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공동 우물이 있는 곳으로 가려면 엄청난 먼 거리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온 혼자 나온 것으로 보아서는 가족들이 있었는데 12년 동안 기나긴 투병 생활을 통해서 가족들도 이 사람을 외면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격리가 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는 남몰래
여심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여인이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이 예수님 뒤로 와서 겉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누가복음 8장 44절 말씀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즉시 혈루증이 고쳐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8장 45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게 손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때 누가복음 8장 46절은 예수님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무리들 가운데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8장 45절에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여 무리들이 옹이하여 미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수많은 인파 속에 계신 예수님 몸이 수많은 사람들과 밀고 당기는 사이에 온몸에 부딪히고 수많은 사람들과 몸을 서치는데 누가 손을 댔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다시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6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게 손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선 능력이 나간 줄 내가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 하고 계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몸을 서치고 부딪히면서 손을 댔는데 여기서 주님의 능력이 나간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때 이 여자가 자신을 더 이상 숨기질 못하고 예수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그는 누가복음 8장 4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주님 앞에 와서 엎드려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님 옷까지 손댔습니다. 그리고 저는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말이 떨어지는 순간 예수님께서 바로 이 여자에게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8장 48절은 이렇게 결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갈지어다. 오늘 여기 말씀에서 성경은 한 단어를 대단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황한 이 혈류증 여인이 치료받은 사건은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 하나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딸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 하나 때문에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하나 때문에 평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이 여인은 병에서 치료받았고 구원도 받았습니다. 딸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것인가요? 혈육관계를 말합니다. 주님께서 이 여자에게 말씀합니다. 너와 나는 이 믿음관계를 통해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혈육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혀 주님 능력이 그들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밀고 당기지만 주님 몸에 손을 대도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여기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의 능력이 그 사람을 옮겨갑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어디서 오나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믿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지는 순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몸속에 어떤 질병이 딸지라도 오늘 혈증 여인처럼 12년 동안 고통받는 내 가정의 여러 가지 고난 문제도 해결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은 이 여인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 마태복음 9장 21절은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왔을까요? 이 여인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사람은 초신자입니다. 예수님을 한 번도 뵌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올 때에 오늘 이 여인의 마음속에 예수님 뵙기 전에 병이 고쳐지기 전에 이미 이 사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냐면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서 마태복음 9장 21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이 마음을 가졌습니다. 바로 이것이 긍정입니다. 주님 앞에 오늘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시대는 다르고 상황은 다르고 장소는 달라도 영적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2장 21절에 성전은 주님 몸이라 했습니다. 오늘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 바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아버지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신다 했습니다. 바로 여러분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본문의 주인공 혈루증 여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이 여인에게 치료하시기 전에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오기 전에 어떤 긍정적인 사고, 어떤 긍정적인 마음, 어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왔느냐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님 겉옷만 만져도 구원 받겠다.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에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이 믿음 가지고 나오셔야 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내가 나오는데 오늘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오늘 반드시 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 문제 응답받는다. 이것이 오늘 혈류적 믿음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입니다.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이 여인에게 병명을 물어보시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주님은 여러분 어떤 문제를 묻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서기만 하면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긍정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을 소개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나왔습니다. 소문을 듣고 나왔다는 것은 무엇을 단적으로 의미하고 있냐면 이 여인은 그 전에 예수를 뵌 적이 없습니다. 소문만 지금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여인은 소문만 듣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우리가 말씀을 수없이 들었는데 왜 하나님 일을 안 하실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함께 일하고 내가 말씀을 믿는 순간 행동하십시오. 오늘 그 행동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함께 일한다 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해결해 주시고 오늘 여러분 문제를 오늘 함께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를 평탄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나올 때 어떤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나왔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이 말씀에서 조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 했습니다. 믿음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어떤 것이며 실상이라는 말은 확신합니다. 확실하게 나는 믿습니다. 그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란다는 것이 뭘 말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목적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반드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오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것이 내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나는 이것 성공해야 됩니다. 하나님 할 때 그것을 내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라는데 이 믿음에 어떤 믿음을 가지냐면 나는 이 바라는 것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 난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을 확신하십시오. 나는 반드시 내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 이루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나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절은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손에 앞으로 내가 이것을 뭘 원하는데 이 혈류증 여인의 모습입니다.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갈 때 나가기 전에 이 사람이 바라는 것이 실상이 뭡니까? 나 고침 받아야 돼. 그런데 몸은 아파요. 주님 만나기 전에. 그런데 몸은 아프지만 치료를 받고 싶은 이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만 손대도 치료될 걸 믿었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여인은 주님 앞에 나가기 전에는 자신의 몸이 치료가 안 됐는데 완전히 완치된 것은 자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상이 무엇이며 증거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는 내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12년 동안 고통받던 것이 완전히 문제가 해결돼버리고 건강한 몸으로 그것이 실상이 나타났고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심하시나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의심하는 사람은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이하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를 해도 허공치는 기도가 있고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구했으면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고 가라는 것입니다. 이 혈류증 여인은 이 소문을 들을 때 대단히 긍정적인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수의 소문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의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생명을 주는 소리, 축복을 주는 소리, 건강하게 만드는 소리.
모든 천지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신 그분은 죽은 자도 살려냅니다.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십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이 사건을 옮겨가면 로마서 4장 11절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우리가 상기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구약에 이 아브라함의 신약에 적나라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나이 10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자녀가 없었습니다. 부인 사라는 90세입니다. 이때 이 사람은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100세 때 아들 이삭을 주셨을 때 이 사건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어떻게 믿었습니까? 말씀대로 후손을 주실 것을 믿었다고 얘기합니다.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랬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현실을 돌아보면 이건 도저히 내가 바랄 수 없는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도저히 내 한계를 넘어가는 것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믿었나요?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말씀을 그대로 믿어버렸습니다. 오늘 시간 말씀을 믿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이 사람은 말합니다. 후손을 주신다 그랬으니 이 사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 자신의 몸이 죽은 것 같음과 부인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혀 믿음이 약하지 않습니다. 나이 100세 된 남자, 90세 된 여자, 아브라함은 전혀 젊었을 때 믿음이나 나이가 들었을 믿음이나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 아브라함 믿음을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그것을 따라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했습니다. 믿는 정도가 아닙니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나는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오늘 이 말씀이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이 사람은 하나님 능히 이루신다. 능히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거뜬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하나님 하신다면 다 하실 수가 있다. 이 사실을 그는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정도가 아니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나이 100세 때에 아들 이삭을 주시게 됩니다. 우리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던 오늘 이 아브라함, 그런데 바로 그 믿음이 누구에게 와 있습니까? 본문의 혈류증 여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냥 소문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믿음입니까? 전혀 자신의 몸은 지금 전 상태가 기어갔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겨우 주님 가까이 가서 뒤에서 손을 댄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격리가 되어 있는 이 혈류증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은 주님 앞에 감히 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죄인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주님 뒤에 갔습니다. 몸에 피비린내가 나는지 모릅니다. 온몸에 피가 여기저기 묻어있는지 모릅니다. 12년 동안 피를 흘려내렸으니 변변히 머리 한번 제대로 빗고 얼굴 단장하고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지 모릅니다. 대단히 누추하고 초라한 모습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모습 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환경 보고 서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 보고 서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 분명 아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8절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첫째는 너는 내 딸이다. 믿음 하나 때문에. 그리고 너는 구원받았다. 그리고 너는 평안할지어다. 여기서 또 하신 말씀은 병에서 놓여 병에서 자유함을 얻어라.
다섯 번째는 너는 건강할지어다.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병고치러 나왔다가 영혼 구원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육신도 치료받았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말씀의 키포인트입니다. 이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분명히 총체적인 이 시대의 위기를 만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갖가지 많은 위기가 사방에 지금 가로막혀 있습니다. 날 찌르는 가시도 지금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고난당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서 내일을 걱정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그 모든 염려, 걱정 주님께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이 여인을 모습을 소개하면서 바로 여러분이 그 주인공 자리에 서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실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왜 나왔습니까? 어떻게 해서 예수님 만나게 되었습니까? 몸이 아팠기 때문에, 고난이 왔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온 동기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몸을 고침받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고난입니다. 이 여자는 어쩌면 육신적으로 볼 때 대단히 불행한 여자였을지 모릅니다. 육신은 날마다 쑤시고 아픕니다.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 당시 혈류증은 불치병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 때문에 주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러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깜짝 놀랐어요. 내게 평소에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고난이 찾아왔더니 이 고난 때문에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갔습니다. 오늘 어쩌면 교회를 내가 선택할 때에, 예수를 영접할 때에 몸에 병이 들어서 어떤 문제가 찾아와서 어떤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고난 때문에 불가피하게 교회를 나왔던 이런 경험이 있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것은 분명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는 대단히 고난은 틀림없으나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축복이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혈류증 여인은 그래서 이 여인이 만났던 예수님, 만났던 그 예수님은 고난 때문에 주님을 만났는데 이 여자는 불행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이 그래서 내게 유익이라. 지금은 하나님 예수 안에서 내가 여러 가지 말 못하는, 하나님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내 시댁에도 말 못하고 친정에도 말 못하고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 때문에 오늘도 저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너 환경이 고난이지만 내가 너 집 보니까 너는 축복받은 사람이야. 그 고난 때문에 내게 엎드렸잖니. 그 고난 때문에 내게 한 걸음 더 가까이 왔잖아. 고난 때문에 너는 믿음이 더 잘하고 있잖니. 오늘 이것은 분명 본문이 소개되는 혈류증 여인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8장 10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고난의 풀무에서 나를 택하였노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풀무는 불시험입니다. 대장장이들이 풀무에서 쇠를 벌겋게 달궈서 끄집어내는 광경을 저는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쇠를 녹일 수 있는 이런 불이 풀무입니다. 내게 불시험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불시험 속에서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택했다. 바로 혈류증 여인 같은 이런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은 결코 하나님 안에서는 무익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뜻이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예수 안에서 오는 고난은 저주가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매하게 받는 고난이 있다 그랬습니다. 예매하게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죄 문제도 아닙니다. 이유 없이 오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고난받는 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뜻 때로 고난받는 자. 하나님 뜻이 고난받는 건데 왜 그렇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나를 더 단련시키시고, 고난을 통해서 너를 더 강하게 만드시고, 고난을 통해서 더 축복하시기 위한 오늘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를 낮추고 시험하신 것은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 낮추기도 하시고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혈류적 여인 같은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9절은 말씀하시기를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믿음인데 성경은 강조합니다.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치료 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응답 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 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는데 믿음이 그만한 믿음이 못 됩니다. 우리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주님께서 제시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믿음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믿음 가지고 나오면 이길 수 있습니까? 요한일서 5장 4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 세상을 어떻게 하면 이깁니까? 이기는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은 오직 믿음 하나밖에 없는데 이 믿음의 주체가 누굽니까? 말씀의 결론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교회 오늘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바라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오늘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지금 살피고 계시고 다 사랑하십니다. 세상은 나를 버려도 주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믿음 하나 가지고 나아가셔서 오늘 혈류적 여인처럼 영혼의 축복과 육신의 복을 받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